행사. 자, 오늘 배우게 될 거는 이제 미리 말씀하셨지만 스텝 2나 3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코어가 돼가지고 다른 문법과 합쳐져서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그 말은 뭐냐면 탭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문법상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지고 가야 될 어떤 기본적인 말 그대로 그 문법상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뭔가 좀 공란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공란을 많이 취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필기를 좀 하자는 거죠. 뭘 필기라면 될까요? 일단은 그거 해보시죠.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파이품사, 문장성분, 품사원의 수식 관계. 기억나십니까? 파이품사, 문장성분, 품사원의 수식 관계. 요거. 팔분사 뭐 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부사, 뭐냐? 명태, 대가리, 형, 동태가, 부산, 전깃줄에 접촉하다, 감전사죠. 명태, 대가리, 형, 동태. 명태, 대가리, 형, 동태. 명태 대가리의 형이 명태 대가리 동태래요. 형 동태가 부산 전깃줄에 접지되어 감전사 네, 근데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서 전깃줄을 처음 본 거야. 와, 심기에서 올라와가지고 명태가 형 동태 접속을 했다가 감전사로 돌아가셨어. 아주 새드 스토리인데. 명태 형 동태가 부산 오케이. 전깃줄에 접지되었다 부산이 넘겨주셨나요? 아니고 감전사 자, 그러면은 이걸 문장 성분이랑 엮는 게 중요합니다. 문장 성분 네 가지는 아실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랑 대명사가 돼요. 그리고 보어는 명사나 대명사나 형용사가 보어가 되고 동사는 동사가 동사가 됩니다. 자,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영어 문법은 키스 앤 세이 굿바이. 절대 정보할 수 없어요. 이 표를 이해하지 못하면 품사가 합쳐져 가지고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법을 혼동하는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먼저 품사와 문장 성분을 모른다. 이거 문장 성분 뭐예요? 명사요? 막 이래.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거 품사가 뭐죠? 보어요? 틀린 거예요.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명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사가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된다. 그거부터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품사 간의 수식 관계. 이건 뭐냐?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것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사는 자기 자신을 꾸며준다. 또 형용사를 꾸며준다. 동사를 꾸며준다. 또한 어떤 거? 문장 전체를 꾸민다. 형용사는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죠? 자, 갑자기 형용사 패터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제 그 관계사 부분은 매번 빈출로 나오는 건데, 관계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곧그 말은 뭔 소리냐? 자, 형용사의 역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걸 통해서. 형용사가 뭘 꾸며줍니까? 자,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을 해주죠. 그 다음에 또,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해요? 문장 성분 가운데 뭘로 사용되죠? 예, 네, 보어로 사용이 되죠. 자, 이것을 어떤,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형용사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를 이제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형용사가 문장 가운데 보어로 사용되는 거를, 이거를 보충 설명한다. 그러니까 얘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또 뭘로 가냐? 그 관계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뭐 계속적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연결시켜 보면 자, 얘는 관계사의 부분에서 관계사에서 이 명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명사는 선행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이거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보호로 사용되는 거,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될 거, 어떤 걸 포인트를 주셔야 되느냐? 지금 제가 equal 표시 썼죠? 동의요. 뭔 소리냐? 이거 동일하다는 겁니다. 뭐가? 이 usage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결국 명사를 수식하는 거는 한정적 용법이고 관계사에서 한정적 용법이다. 형용사가 보호로 사용되는 거는 서술적 용법이고 관계사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다. 이 말이 이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문법 용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됐다 뿐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다른 말로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쓰는 것뿐이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관계사 절, 관계사 절이 뭐다? equal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빨간 펜으로 적어 줍시다. 자, 형용사 나오는데 갑자기 관계사 얘기를 왜 하십니까? 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관계사 절은 형용사다. 그걸 챙기세요. 그런데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 형용사로 사용됐을 때 사용되는 어떤 문법적인 설명에서는 이거를 이제 한정적 용법이니 계속적 용법이니 이야기하는 거고, 보다 더 부연하자면은 선행사, 콤마, 그 다음에 관계사. 이게 계속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한정적 용법은 선행사, 그리고 콤마가 없이 바로 관계사. 이게 한정적 용법입니다. 이것까지 챙겨놓으세요. 오케이? 무슨 말입니까? 관계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형용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관계사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잘 적으셨나요? 관계사를 배우기 위해서 8.4 문장섬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형용사의 역할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구와 절의 개념을 알아야지 관계사를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카테고리 뭐 나누고 막 하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산수를 못하고서는 수학을 못해요. 이건 일종의 산수예요. 8.4 문장 성분은. 그 기본에 충실하게. 되셨죠? 오케이. 됐나요? 왠지 지우긴 아깝다. 간직해야지, 나의 컴퓨터에. 짠! 살짝. 그려놓고서 너무 예쁜 거는 지우기가 아까워. 안녕. 보냈어. 슬프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고. 형용사 용법.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뭐, 한정적 용법. 어떤 거? 명사 수식. 서술적 용법. 어떤 거? 보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되는 형용사. 그냥 쭉 보시고.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형용사 쭉 나왔는데, 자, 이제 이거 갖고 한 시간 놀고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얘네들. 왜이 아이들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될까요? Why? 왜 그럴까? 자, 공통점 볼까요? 대부분은 A로 시작하죠. Alike, alone, alive. Afraid, asleep, ashamed, aware, await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 비근한 예를 또 한번 들어보자. Large box 이거랑 Sleeping Lion 이게 두개 있다고 칩시다. 자, 박스가 어떤 박스예요? 커다란 박스예요? 사자가 어떤 사자예요? 잠자는 사자예요? 그쵸? 문법적인 관계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The box is large. 말 됩니까? 그 박스는 크다? 말 되나요? The lion is sleeping. Lion은 잠자고 있다. 말 되나요? 말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한번 바꿔볼게요. 뭘 바꾸냐? 이 자리에 이 슬리핑 요 자리에 이걸 단어를 한번 바꿔봅니다. 슬립 라이언.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슬립 라이언. 자,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The lion is asleep.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박스는 large box나 the box is large는 말이 되는데 왜이 어슬립은 여기는 못 들어갑니까? 자,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은 그 영속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철학과 교수서 있어 보이는 말을 표현했는데 영속성이 뭡니까? 영구적인 속성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박스의 영구적인 속성은 뭐예요? 큰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죠. 근데, 자, 잠자는 거. 사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만 자나요? 영구적인 속성입니까? 아니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 A를 시작하는 것들은 영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죠. 볼까요? Alike. 닮고, 홀로 있고, 살아있고, 두려워하고, 잠자고, 창피하고, 인지하고, 깨어있고. 이거는 어떤 지금 그렇다는 거지, 이게 뭐, 365, 24시간, 25, 7, 다 이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속성 여부에 따라서 서술적 용법으로 쓸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면은, 한정적 용법으로 이렇게 꾸며주면, 영구적인 속성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속성이 없는 것들은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저기 드렁크는요. 한정적 문법으로만 사용되는 상황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죠. 난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어. 요게 한번 먼저 챙기세요. 요렇게 됐어요? 영속성이라는 거? 그래서 A로 뭔가 시작한다. 이거는 어떤 시간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지 평생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 챙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문이 나온 겁니다. She bought an alive fish. 이거 말이 안 된다. She bought a living fish. 이건 말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한정적 서술적 문법으로 쓰일 때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 이거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형용사의 어순, 지시, 수량, 대소, 신고, 성상, 소속, 제로. 자, 이건 뭔 소리냐? 형용사가 여러 개 나올 때 이거를 그냥 그막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문 보니까, 자, look at those two pretty young American girls라고 있어요. 저기 이거 제가 또 급하게 해가지고 두 개를 했나 봐. 두 명이에요, 두 명. 예, 두 명의 키큰 젊은 소녀, 키큰 미국인 젊은 소녀들을 봐봐. 이 뜻이에요. 막 빠졌네. 아마 이거
이때 아마 제가 졸았나 봐. 이 예문 만들면서. 자, 그러면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딱 있어요. 있는데 길이 위로 있고 이게 언덕이야. 언덕에 이제 뭐가 하나 보여. 멀리서 도우즈. 근데 좀 가까이 오니까 점이 두 개예요. 투. 근데 가까이 와 보니까 예뻐. 더가 보니까 어려. 애기들이야. 그리고 더 가까이 보니까 금발머리 그 흑발머리에 염색한 미국인 애들이야. 이런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빠졌네요. 뭔가 톨이 빠졌네. 톨 적으세요. 두 개인데 키가 커. 키가 크고 좀더 가까이 보니까 얼굴이 예뻐. 이렇게. 그러니까 look at those two tall, pretty young American girls. 이렇게. 그래서 도우즈 지시 수량 투 대소 톨 친구 영 성상 아메리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을 챙기세요. 이제 look at those two tall, pretty young American girls. 그러면은 이두개 이상의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챙길 수 있을 테고, 자 이거는 지금 어떤 거로 설명했습니까? 멀리서 점점 앞으로 다가올 때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야. 거꾸로 문법적으로 걸에 가장 이제 가까이서 그 검증되는 거그 순으로 이게 형용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멀리서 뭔가 온다. 도우즈. 그 점이 두 개다. 투. 키가 크다. 톨. 예쁘다. 프리리. 어리다. 영. 미국인이네. 아메리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예문을 한번 보시고서 저만치서 점점 다가올 때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얘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에 enough. 보시고, 이거 시간 때문에 넘어가는 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 looks like a word. 이쪽으로. 더 플러스 형용사. 이건 이제 독해할 때 많이 필요한 거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 이게 복수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상. 기수, 서수. 200 student, 이런 말안 된다. 200 student이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200이라는 것 자체가 student를 꾸며야 돼요.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형용사는 복수형을 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doesn't score 100, 1000 등은 복수형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막연한 수를 가리킬 때는 복수형을 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관용 표현 봐주시고, 다음에 중요한 수사 있는 법, 연도, 칭호, 뭐 온도, 기타, 날짜, 세기 쭉쭉쭉 분수 있게 이래 있고, 대수사, 그다음에 수량형사, 매니 머치,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이 부분 매니나 머치 구별하는 거. 당연히 매니는 셀수 있고 머치는 셀수 없죠. 나 many, as many 동수, like so many, 마치 뭐처럼, much, as much, so much 그만큼의, as much as to say, 마치 뭐라고 말하는 것처럼, not so much as be, a라기보다 오히려 b다 이런 거 챙겨주시고, 그다음 few하고 little, 당연히 few는 셀수 있다, little는 셀수 없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not a few가 많다라는 그 뜻, 이런 거는 당연히 단어같이 챙기면 되겠죠? 왜? 적지 않은 거니까 이거 많은 거예요. Not a few는 많은이다. 그래서 quite a few, no few, many 이게 다 동일한 뜻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Not a little money 이것도 역시 많은이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most랑 almost 얘도 별표. 이거는 뭐 때문에 별표입니까? 자, 이걸 적어볼까요? Most people, most of the people, almost
All the people. 이렇게. 이거는 어스레인이 물어본 건데, 이거 문법으로 설명하려면, 정말, 지난한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뭐, 전치사, 전관사, 명사 막 나왔는데, 그냥 이거 입으로 안 깨세요. Most people, most of the people, almost all the people.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굳이 챙기게 되면, most는 형용사, almost는 부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형용사니까 people 꾸며주고 있는 거고, 또 almost 부사니까 all이란 형사 꾸며주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형용사. 자, 사람을 주어로 쓸수 없는 형용사. possible, impossible, hard, difficult, easy, convenient. she is impossible. 그녀는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뜻만 봐도 이건 말이 그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 하시고. 그 다음에 sure, glad 이런 건 사람만을 주어로 쓰겠죠. 왜? 사람이 확신하고 기뻐하고 미안해하고 행복해하고 놀래겠죠. 그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to be heard 이거는 audible 이런 부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혼동이 쉬운 형용사 정리 이거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어라고 생각하셔서 쭉 보시고 이제 내용적으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챙기면 되겠다. 뭐 예를 들어 히스토리컬 역사상 유명한 역사에 관한 구별돼요? 한국어로 히스토리컬 자, 그 히스토리컬은 지금 역사 이래 발생한 모든 걸다 이야기하는 거고 히스토릭은 이거는 말 그대로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애완견을 키우는데 걔가 공원 지나가다가 똥을 쌌어요. 마침 비닐을 안 챙겨 가지고 나또 그냥 지나갔어. 그 우리 집 돌돌이 똥 투척 사건 히스토리컬 이벤트예요. 히스토릭 이벤트예요. 히스토릭 이벤트예요? 히스토리컬 이벤트죠. 왜? 역사적으로 그냥 있었던 일이니까. 뭐 돌돌이가 뭐 공원에 똥싼게뭐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똑같은 일인데 돌돌이가 이제 공원에 똥 싸고 지나갔어. 근데 마침 다음날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한국에 공원 가고 싶다. 막 걸으면 걷다가 똥을 밟은 거야. 치욕스럽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핵을 쐈어. 그래서 대한민국이 멸망했어. 자, 그러면은 이 돌돌이 똥 투척 사건은 히스토리컬 이벤트예요. 히스토릭 이벤트예요. 히스토릭 이벤트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바라보는 어떤 시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책임됩니까? 발음 자체가 어때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놀라는 거죠. 진짜 그랬어? 돌돌이가 똥 쌌어? 히스토릭? 힉! 놀래잖아. 그죠? 근데 이제 역사에 있었던 거니까 그냥 쭉 넘어가는 거야. 히스토리컬, 걸쭉 넘어가죠. 그런 거. 그리고 얘는 industrious, 금연한, industrial, 산업에. 이건 어떻게 구별? 이거 뒤에 보세요. us, industrious, 우리는 금연해요. 그 industrial은 어떻게 해요? AL이네요. 이거는 뭐 바둑알, 장기화를 만드는 산업의 뭐 이렇게 내용 챙기면 되겠다. 네, industrial 나왔습니까? 지금 뭐한 겁니까? 아니, 장난친 건데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는 본인이 이제 그뭐 연상을 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헷갈리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실제 지문 접했을 때 주춤거리다가 해석 잘못해가지고 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외로 쉬운 단어에서 그 낚여갖고 이제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Next. 이건 형광펜. Respective. 각각의. 이거 잘 나와요. 청해, 독해, 둘다잘 나옵니다. 써놓으세요. 청해, 독해라고. Respective. 물론 다른 것도 다 암기해 주시면 땡큐. 자, 그리고 문법 점검 문제가 예쁘게 13개.
여덟, 스물, 서른 문제가 나와 있네요. 네, 푸시고 역시 이제 풀이 보면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